부러우시긴 무슨. 저는 혹동이에요. 뭐 하면 지 고집이 생겨가지고 이제. 잡았어. 아. 작다. 자, 작은 녀석들도 나옵니다. 오랜만에. 어, 떨어졌어. 아, 진짜. 아빠, 애자 말고 다른 사람. 아니, 애자가 확실히. 어, 잡았어, 잡았어. 어, 어. 너 아빠 준비 다 끝나면 두고 보자고. 와, 크다. 혼자 잡네. 이거 봐. 어, 오늘 이거. 오늘 좀 나오려나 봐. 얘, 아들 너 몇 마리냐? 지금? 나 지금 여섯 마리인가. 어, 뭐야, 까불이? 어, 두 마리다. 아, 이런. 야, 시작하자마자 쌍거리 됐어. 어, 또 잡아. 오, 대박. 나오나? 잡았다. 또 잡았어? 오케이, 소리 나오는 거 확인됐어. 와, 이거 사이즈도 크고. 안녕하세요. 아들 녀석한테 발리고 있으니. 열 마리 됐냐? 여덟 마리? 어, 이제 딱 여덟 마리. 어, 바람은 좀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작은 꼴랑대는 너울이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들 녀석이 고추장으로 계속 잡네요. 일물인데? 해봉이네 참. 네, 구독자님들한테 그 욕지거리 하는 그 유튜버가 없을 텐데 저는 요즘에 그 중간 소톱에 때가 많이 끼더라고. 어, 이렇게 자연스러웠죠? 와, 참. 꽃무더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적응이 잘 안 돼. 근데 너무 감사드리긴 해요, 진짜. 아, 소통이요? 그러니까 저는 지켜보신 분들께 더 감사드립니다. 제 낚시 지루하지 않게 질문도 해주시고. 어, 자식이 보여드리긴 보여드리고 싶다. 챔질은 정석인데. 누가 가르쳤는지 참 잘 가르쳤네. 왜 비웃어? 자식 비웃네 이제? 참나. 저 열심히 가르쳐줘봐야 소용없어. 비웃는다니까 저렇게. 어, 더블 히트네. 자, 저도 한 마리 잡고. 아들, 그거 한번 보여드려봐.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리 와봐. 아, 이리 와봐.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응. 잘 나옵니다. 잠시만요. 저 녀석 무장 좀 시키고. 성태야, 어, 이, 아빠 옆으로 와서 해봐. 채널 예전부터 지켜봐 주신 저 대선배님이 계신데 아들내미 보고 싶다고 하시네. 아빠 옆으로 바짝 붙어. 어, 더 바짝 붙어. 야, 어른한테 어디 손을 흔들면서 안녕하세요야. 인사드리면서 안녕하세요 해야지. 그럼 부러우시긴 무슨. 저는 혹동이에요. 뭐 하면 지 고집이 생겨가지고 이제. 잡았어. 아. 작다. 자, 작은 녀석들도 나옵니다.
아빠는 몇 마리? 아빠 지금 나랑 줄이 너무 가까우신데요? 아, 줄 가까우면 당신이 피하세요. 그럼 나 절로 가? 키우라에서 아빠한테 제일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너랑 너처럼 걸리적거리는 사람하고 다닐 때 이거 라인커터를 주셨어. 걸리면 확 끊어버린다. 당신이 조심하세요. 누가 가르쳤는지 참. 제가 가르쳤거든. 어우 그래 자세가 좋아야 잡는다니까 저렇게. 군산입니다. 문어 아니야? 갑오징어? 아니면 쌍거리? 아 제가 가르쳤어요. 잘하죠? 와 크다. 자 20마리 나왔어요. 어 근데 전 와 선장님이 막 갖다 주신다. 그러니까 저 선장님 선장님하고 사무장님께서 엄마 아빠 그 입장이시니까 신경 쓰이시나 봐요. 와서 잘 잡는다. 오늘은 오징어 감아왔습니다. 오징어 보이시려나? 그리고 그 진주회자가 잘 먹는다고 하시는데 진주회자 아니고 그 그린헤드 쭈꽝 그겁니다. 아들 아 자식 자세가 좋아. 제가 잘 가르쳤지. 누가 가르쳤는지 참. 큰 놈? 약간 덜커덩 느낌 있어. 아 덜커덩이면 장대야. 어 장대. 어 장갑 껴야 되겠다 아들. 이게 손등이 금방 타. 그럼 이번 턴만 낙지하고 그 다음 턴은 이번 턴? 아 이번 턴. 아 이번 턴? 그래 주어들은 자 27마리 아, 오지죠. 오져야지. 저 녀석은 뭐 제 제자도 아니고 아들일 뿐인데 여하튼 저한테 배웠잖아. 그러니까 자화자찬 해야지. 저 녀석이 잘하면 제가 칭찬드는 거죠. 누가 칭찬해주진 않고. 아 자세 좋다고는 배에 같이 가면 많이들 말씀하세요. 갑이 없습니다. 아직 변성기 안 왔어요. 변성기 안 와서 아직도 애기야. 예, 전 애 잤습니다. 오, 야 그것 좀 보여드려봐. 이럴 때 보여드리는 거야. 저만한 거 나옵니다. 저만한 거. 어, 애기보다 많이 큰데? 중3, 고2. 중3이면 고2? 중3, 고2는 함부로 그 같이 가자 이러시면 폭탄이니까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되고, 대1 아드님께서는 그냥 취향이 그게 아니더라도 아빠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한 번쯤 같이 가주면 안 되겠니? 하고 부탁하시면 되지 않을까? 미리 조기 교육 하셨어야지. 26마리입니다. 오, 26마리야? 난 36마리 좀. 아니야, 아니야. 겨우 33마리야. 많이 잡았는데. 맞는 말 한 것도 안 돼? 어, 아니야, 맞아. 아, 이상하게 아들한테 칭찬 들으면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그럼 아빠 나 다음 칭찬해주세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유, 칭찬은 좋지. 진짜 미인님 반갑습니다. 신성우 예 신성우 배 좋아요. 선장님이 섬세한 배질 그런 게 있어. 챙겨주시는 것도 좀 그런 게 있고 제 아들내미 잘 챙겨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 애기 들어오고 여성 수사님들 오시면 좀 잘 챙겨주세요. 사무장님이 계시니까. 문어인가 보다. 저건 문어야. 잘 부드럽게 감기잖아. 아, 기저귀 큰 거네. 기저귀 큰 거였어. 아니요, 저 뭐야. 그거보다 더 잘 잡았었어. 아, 이 자식이 저게 견제를 하네. 아 그냥 낚시나에 아빠 쳐다보지 말고 어 치사 아 자식
자, 저도 한 마리 잡았어요. 말 안 할 거야, 이제. 저 초보한테 발릴 순 없어. 딴 사람 물러도 저 녀석한테 발리면, 아, 피곤해, 진짜. 왜 굳이 근데 왜? 너한테 발리면 피곤해. 성태야. 응? 아빠 왜? 쓰레기 버리고, 저기 보면 음료수 있거든? 아이스박스에? 음료수 두 개만 갖고 오지? 고맙습니다. 야, 아들님이 같이 오니까 심부름 시키는 맛도 있구나. 왜? 어? 낚시가 좀 더 하고 싶어. 아니야, 밥 먹고 해야 돼, 그래도. 포인트 이동하시는 거야. 들리네요. 예, 물색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스코어는 아까 점심 먹기 전에 82마리였었는데 82대. 아들 몇 마리냐? 67마리랍니다. 예자 오전에 좋았어요. 지금은 고추장 쓰고 있습니다. 키우라 고추장. 그렇지? 키우라 고추장. 한 마리 나오네요. 그러면 83대 67이네? 저 녀석 또 히트했어요. 예, 도시락에 제육볶음에 고기 무국국에. 저는 이제 포인트 다 와가지고 그만하려고 그만 먹고 뭐. 근데 아들 녀석이 너무 맛있다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기본 반찬 퍼주시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원하시면 각자 자리에서 드시고. 아, 자, 지금 바람이. 자, 바람 소리 들리시죠? 아들놈 또 잡았어. 저도 계속 나오고. 느나는 아니고 따박따박. 부장님. 뭐 미생 뭐 이런 거 찍는 것도 아니고. 아, 좋아요가 그럴 때 쓰는 거구나.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 녀석 오늘 꽤 잡았어요. 더 잡진 못했어요, 무슨. 제가 지금 89마리. 아들내미. 아들, 너 몇 마리냐? 73마리래요. 아, 아들 일 다루는 게 능숙하네요. 스승이 저니까. 그거 뭐 당연한 걸. 아, 아들 키스는 뭐 저희 생활이라. 예? 야, 참질 그렇게 아가씨처럼 했는데 떨어진다 너 이제. 아들은 저를 이길 수 없지. 와, 뭔가? 그렇죠. 애자에 괜찮아. 와, 크다. 자, 아들님이 작은 거 잡을 때 저는 큰 거 잡았어요. 이런 거 나와요. 91마리. 또 잡았냐? 와, 아들 녀석 또 잡았어요. 이야, 이제 바꿀게요. 계속 너를 비출 순 없어. 자, 저 그린 축광 헤드 애자 오징어 감았어요. 그러네요. 아들내미 혼자 따박따박 잡았어요. 아들이 더 잘하긴 뭐라. 아들이 더 잘해. 야, 너 몇 마리야? 77마리랍니다. 아들 두 배를 앞서가지 못하는 게 창피하네. 두 번 출조에 저 정도면 긴장하셔야 합니다. 긴장 안 하지. 세 번째는 없으면 되잖아.
세 번째가 있어야지 뭐 실력이 늘거나 말거나 하는 거지. 감 다 떨어지게 한 1년 있다 데려오고 오면 되잖아요. 긴장 안 해. 아니야. 그래. 쳐다보기만 했어. 근데 여기가 어디? 연도, 저게 연도인가? 아들 히트했잖아, 지금. 연도인가? 암튼, 와! 야, 멋진 불가사. 어쩐지 묵직하더라. 에이. 꽝이라니요. 불가사리 잡은, 생명체 잡았잖아. 돌멩이 잡은 것도 아닌데. 저 아들 다 커서 레저보트 아들이 운전합니다. 너무 편해요. 아, 저도 그러고 싶다. 죄송하지만 이거 좀 터트리겠습니다. 예, 터트리세요. 너 레이저잖아. 아, 자식 저거. 터졌어? 터트렸어요. 이제 안 줘. 빨간색 레이저 저 녀석 레이저 2개 해먹었어요. 카메라 돌려놓고 지워봐갈까? 레이저 2개나 해먹다니. 아들 몇 마리 잡았어? 78마리. 78? 야, 이거 뭐야? 묵직하다. 100마리도 못 잡고 저 레이저에게 2마리. 아, 죽이 싫어요, 진짜. 아. 이거 실시간이다, 이거. 이거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투스타네, 투스타. 아, 경례 까먹었네, 또. 아, 이런. 1kg, 키로 오바 되겠어. 키로 오바짜리야. 보이시나? 오, 대박. 키로 500은 되겠어. 이야. 자, 저런 거 나옵니다. 와. 아니요, 키로 오바예요. 제가 또, 문어는 잘 못 잡아도 눈감량은 좋습니다. 키로 오바입니다, 무조건. 아들, 너 뭐해? 저런 거 좀 잡아봐. 야, 아빠가 못 잡으니까 너한테 잡으라고 하는 거지. 너 어복 좋잖아. 다들 이제 발바닥이 아프실 겁니다. 자, 여기 섬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 죽도는 천수만 안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계야도 옆에 거기가 죽도예요? 연도? 아, 저 길치라서 몰라요. 도로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오! 삐 소리 안 났는데 이거 이제 들렸어, 이제. 저 티맵 없으면 이불 밖도 못 나간 녀석이라. 와, 수심 3m? 5m? 아, 내일 신시도에서 배 타신다고? 안쿨 하시길 바랍니다. 뭐야? 왜 따박따박? 준 누나? 수심이 얕으니까. 아들, 이걸로 바꿔봐. 파란색 축광 있어. 나 지금 내 이름을 바꿔. 그래? 그래, 알았어. 아들 또 한 마리 걸었어. 야, 너 뭔데 혼자 잡어? 이 자식.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두 마리 남았냐? 98마리 잡았대요. 아빠도 오랜만에 한 마리 왔다. 아니, 저 녀석이 다 잡으니까 제끼 없나? 너 몇 마리라고? 3마리. 빠졌어? 아, 멋있다.
아빠 삐지면 저는 135마리야. 삐지 뭘 삐져. 아들 100마리면 히트 한번 크게 해달래. 준이 삼촌이 이제 막판이니까 예전 한번 써볼게요. 오징어. 오우, 작은 거 하나 잡았나 본데? 너 몇 마리냐? 한 마리 남았대요. 그렇죠, 윤달. 개인적으로 갑오징어 좀 기대됩니다. 갑오징어 때 애기 한 50개 뜯기고 가야죠. 히트. 응. 히트 해달래. 어. 뭐? 차. 연습했네? 짜식. 히트 하길래 100마리인 줄 알았더니. 작다. 히트? 100마리 했대요. 히트래. 아, 크로우님. 그, 스승이 좋아서 그런 거지. 에이. 와, 진짜. 아들, 너 빨리 와야 되겠어. 아들, 너, 맛있는 거 사주시라고 또 용돈 주셨어. 인사드려.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야, 할 말이 없네. 아, 3시에 마무리 하신대요. 참으롱님 감사드립니다. 아 참. 전 150개 못 찍겠는데? 오늘 너 때문에 난리 났다, 야. 쭈쭈니 아빠 삼촌이 또 후원해 주셨어. 자, 아들 팔아서 저는 물 해 먹어야지. 아니야. 꾸벅 해봐, 꾸벅. 나 이런 커다란 게 안 나오고 싶어. 어? 그럼 키가 커야지, 마. 준이 아빠님, 감사드립니다. 아, 인사성은 저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좋은 건 저 닮았다고 하고, 자식 좀 잘 안 풀릴 땐 까칠해. 그건 엄마 닮았지. 와, 또 내려가. 왜 또 내려가는지 쭈꾸미가 있으니까. 자, 끝났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도착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잠깐만 송태야. 어? 큰 얼굴로 화면 가리지 마. 저는 막판에 한 마리 추가해서 140수 달성했습니다. 오늘 신성호하고 함께 했고, 저는 140마리, 아들은 딱 100마리 했네요. 둘이 합쳐서 240마리 나왔네요. 그리고 내일 모레 무창포로 갑오징어 올해 첫 출조 갑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지루하셨을 텐데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